에스파와 스테이시보다 6개월 먼저 데뷔했지만 아직 떡상 예정인 걸그룹 우아의 멤버 나나를 소개할게요. 나나의 본명은 권나연이에요. 어린 시절 친구들이 나연아를 줄여 부르면서 나나라는 별명으로 불렀어요. 소속사도 나연아라고 부르기 귀찮았는지 별명을 예명으로 결정한 것 같아요. 나나는 2001년 3월 9일생으로 노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노원 토박이에요. 이제 곧 노원의 자랑이라 불리려나요? 어릴 적부터 블랙핑크와 아리아나 그란데를 무진장 좋아해서 노일중학교 댄스팀으로 활동하며 블랙핑크 같은 가수가 되는 꿈을 꿨다고 해요.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신생기획사 MV엔터테인먼트에서 캐스팅 제안을 받아 연습생 생활을 시작해요. 하지만 엉뚱하게 SM의 비공개 연습생이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사실 대형 기획사 캐스팅을 몇 번 받은 건 사실이지만 SM은 문 앞에도 안 가봤다고 해요. 이런 소문은 누가 내는 걸까요? 신생 기획사의 첫 연습생이다 보니 멤버들에 비해 연습생 기간이 가장 긴 편이에요. 그래봤자 3년인데 어쨌든 3년 동안 멤버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2020년 5월 13일 강남구 삼성동 슈피겐홀에서 쇼케이스를 통해 걸그룹 우아로 데뷔 무대를 가지게 돼요. 동시에 팀의 리더로 발탁되는데 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것과 연습생 기간이 가장 긴 이유도 있지만 메인 댄서, 리드 보컬, 리드 래퍼까지 소화 가능한 육각형 멤버라는 큰 장점이 있어서라고 해요. 깐깐하기로 소문난 배윤정도 나나의 춤선을 인정했을 정도면 킹인정 아니겠어요? 나나는 데뷔 초부터 아이린 닮은꼴로 화제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웅칠에 출연한 신소율린과 더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굴도 이쁘고 실력도 좋지만 공부를 엄청 잘한다고 해요. 특히 일본어를 잘해서 팀의 일본인 멤버 소라와 일본어로 대화가 가능하다고 해요. 현재는 글로벌 시장 데뷔를 위해 영어 공부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우아가 잘 알려지지 않아 생소한 편이지만 나나는 팀을 알리기 위해 우아의 공식 팬카페를 통해 팬들의 사연을 받아 직접 상담해주고 노래도 추천해주고 있어요. 에스파 다음은 우아가 가나요? 마지막으로 숙소의 리본이 넘쳐날 정도로 리본성애자예요. 그래서 별명도 리본공주라고 해요. 팬사인회 때 리본 사서 가야지. 끝!